3 과학 어저께 하던 거 같이 유전의 원리 문제 풀이하다 말았어요. 자, 17번 봅시다. 순종이에요. 이렇게 같은 거가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둥글고 황색, 주름지고 안황색이 초록색이죠. 그죠? 잡종 일대의 완두를 얘랑 그지 교배에서 얻은 잡종 이대인데 주름지고 초록색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가 나올 확률이 뭐냐라는 거야. 일단 잡종 일대의 완두가 뭐예요? 저 복잡한 이거죠. 다 섞인 골고루 섞인 얘가 되겠죠. 얘랑 뭐랑 얘랑 교배를 하래요. 그죠? 얘랑 교배를 해서 얘가 나타날 확률이 뭐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얘만 봐도 대문자 R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맞죠? 뭐가 나오겠어? 얘만 봐도 알아고 그지 알아고 뭐가 있어? 소문자 알도 나오겠지 그지? 다음에 얘를 보면 Y는 Y도 똑같네. 이거랑 똑같네요. 대문자 얘 그지? 석근에랑 또 뭐도 나오겠어? 안석근에도 나올 테고 석근에 안석근에가 나올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나타날 확률은 꼴랑 하나죠. 그죠? 답은 뭐예요? 25%가 되겠죠. 교사용을 볼게요. 얘랑 얘를 그죠? 교배를 해요. 그러면 얘가 1대1대1로 나타나. 위에서 썼던 게 다 이렇게 계산해 봐야 돼. 그지? 써봐야 돼 자기가. 그래서 걔가 나타날 확률은 25%다. 붉은색, 흰색,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얘를 자가수분해서 이렇게 얻었어요. 그죠? 1대2대1 그죠? 기억하죠? 1대2대1이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1대 2대 1이니까 붉은색하고 흰색은 1대 1 맞죠? 그치? 붉은색 유전자랑 흰색 유전자는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죠? 맞죠? 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한번 이걸로 읽어볼게요. 이거 좋은 말이니까. 자, 붕꽃의 꽃 색깔 유전에서는 잡종 1대에서 어버이의 중간 형질인 분홍색이 나타나요. 멘델의 가설 중에서 우열 관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생식세포 형성 시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각각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는 멘델의 분리법칙은 따라요. 그렇지만 우열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치? 정확하게 암기합시다.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얘고 2대에서는 순종과 잡종은 그죠? 이 순종은 뭐야? 두 개잖아요. 그죠? 잡종 1대1이에요. 그죠? 1대1이에요. 순종과 잡종이 1대1이에요. 잡종 2대의 분홍색하고 흰색을 교배해서 320개를 얻었어요. 여기에서 붉은색이 몇 개 나오니? 라는 거예요. RW 얘랑 흰색이 얘인가요? 얘를 그지? 교배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얘만 봐도
RW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예죠. 붉은색은 안 나오죠? 빵개죠, 빵개. 자, 얘를 교배하면 유전자형이 분홍색과 흰색만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는 RR이 없어요. 그래서 빵개라고 써주십니다. 빵개. 다음에 글씨를 너무 막쓴것 같다. 기분이 안 좋아. 표는 완두의 꽃 색깔이에요. 완두의 꽃 색깔 유전을 알아보기 위해 교배 실험을 한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우성이 대문자 B이고 열성이 소문자 B로 했어요. 기억부터 볼까요? 어버이의 유전자 하나, 어버이 중 하나가 유전자형은 반드시 B이다. 그저 우성으로 되어 있다. 표현형이 이런데 모두 보라색이 나왔어. 그죠? 우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다 모두 보라색이 나오지, 그지? 맞아요? 한 명만이라도 이렇게 되면은 모두 보라색이 나오죠. 맞죠? 나에서 보라색하고 흰색이 흰색은 뭐예요? B 그러니까 소문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버이의 유전자형은 그죠? 만약에 한쪽만 BB가 나와도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요게 나오죠. 소문자 B의 조합이 나와요. 맞아요. 다에서 자손의 유전자형은 모두 얘다. 보라색, 흰색. 흰색은 얘죠. 근데 모두 보라색이 나왔다라는 건이 소문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라색이려면 대문자여야 돼요. 그래서 자손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제가 되겠죠. 얘는 이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제 대문자 BB는 절대 아니네요. 라의 어버이는 모두 순종이다. B 이거는 맞고, 그지? 이거는 맞고. 근데 보라색이랑 흰색이 1대1로 나오려면은 이게 이 보라색이 순종이면 흰색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잡종이에요, 잡종. 이게 대해서 답은 4번. 그죠? 흰색과 흰색은 모두 흰색이 나와야 되겠죠. 그림은 한 쌍의 대립형질의 교배 실험을 나타낸 거다. 색깔이네. 이게 황색이고 이게 초록색이었더니 황색이 나왔는데 황색을 자가수 보냈더니 뭐예요? 우리 이렇게 했었나요? 이거를? 그지? 맞죠? 얘는 뭐 뭐라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가와 단은 순종이요? 단은 일단 무조건 순종이 아니죠. 그죠? 가와 단. 단은 일단 순종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뭐여야 돼? 순종이어야 되죠. 그죠? 얘는 순종이어야 돼요. 나와 달을 교배하면 얘를 교배하면
황색 완두랑 초록색 완두가 1대1로 나오겠지? 맞아요? 답은 2번. 2번. 가와 나는 모두 순종이에요. 얘는 순종. 가와 나는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분홍꽃 한번 볼게요. 분홍꽃인데 T는 키가 큰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키가 큰게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저 우성이네. 그지? 대문자. 자, 아무튼 분홍꽃 두 개를 분홍색인데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키가 작은 거. 그지? 이게 작은 거는 이렇게 순종이네요. 그죠? 480개를 얻었는데요. 그 중에서 키가 크고 분홍색인 거는 몇 개냐? 키는 우열 관계가 적용되고, 꽃 색깔은 서로, 키와 꽃 색깔은 독립유전을 한대요. 키는 키고, 색깔은 색깔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키큰 게. 그죠? 키큰 게, T랑 얘랑 하면 뭐만 나와? 얘랑, 그지? 얘랑. 얘만 나오겠지? 그지? 맞아요? 얘두 개가 나와요. 자, 이것만 해도 몇 프로예요? 반이죠, 반. 그죠? 근데 여기에서 분홍꽃이에요, 분홍꽃. 분홍꽃 두 개를, 또 하면은 얘가 뭐가 나와요? 빨간 거 하나, 분홍 거두 개, 하얀 거 하나죠? 맞죠? 그래서 1대1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1대1, 이것도 1대1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키가 크고 분홍색 분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요? 응? 얘기해 줬잖아요, 여기까지는. 몇 분의 몇이야? 응?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1이면 얘네 두 개는 어떻게 줘야 돼?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지? 자, 키가 크고 분홍색인 꽃, 이 새끼는 전체의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120개가 맞습니다. 얘가 키가 클 확률이 2분의 1이고 분홍색일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그죠? 1대 1이니까. 넘겨서 사람의 유전 볼게요. 이거 대충 한번 읽어보고 가죠.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세대는 자손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다시 자손을 낳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약 30년이 약 30년, 약 30년. 물론 20살에 애도 낳을 수 있어. 그지? 응? 20살에 애를 낳을 수 있어. 그렇지만 대충 평균은 30년이라고 봅시다. 왜 어렵냐? 한 세대가 길어요. 유전 연구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한 연구자가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 현상을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유전 연구를 한다라는 건 30살은 넘었을 거 아니야. 그때 관찰해가지고 언제 60살 때 한번 보겠네. 그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자손의 수가 적어요. 완두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통계는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적은 수의 자녀로부터 얻으니까. 그리고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해요. 그죠? 임의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시킬 수가 없어요.
뭐 아까처럼 뭐 황색하고 초록색 완두콩, 그지? 황색이고 쭈글쭈글한 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사람은, 그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실험, 말도 안 되죠. 형질이 또 복잡해요. 그 다음에 순종을 얻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게 순종인지도 몰라.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도 않아요. 유전자 수가 많아서 결과를 분석하기도 어려워요. 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유전에 의한 것인지 환경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 이유. 잠깐 먼저 볼까요? 왜 어렵냐? 그럼 뭐가 맞을까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일단. 그죠? 이 60페이지 문제.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고 수가 적어서 통계 처리 어렵고 형질이 다양하죠. 복잡하죠. 분석도 어렵죠. 한 세대가 길어요. 그죠?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한 세대가 짧은 거 절대 아니죠.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죠. 자유로운 교배도 불가능하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맞아요. 염색체와 유전자의 수가 많아요. 답은 4번.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볼게요. 사람은 인위적으로 교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가계도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계도 조사.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 가계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특정 형질의 유전 방식을 알고 자손에게 특정 형질이 나타난 확률을 우리는 예측을 할수 있어요. 그죠? 쌍둥이 연구.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할 거예요. 특정 형질의 유전과 환경 중 어느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인지를 알수 있어. 얘네는 똑같으니까, 그지? 환경인지, 그지? 유전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 정말 좋은 자료죠.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잠깐 먼저 읽어보고 갈게요. 일란성.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건 난자 할때 란이에요. 그죠? 한 개의 난자예요. 한 개의 난자. 한 개의 난자, 한 개의 정자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 초기에 둘로 나누어져서 된 거예요. 그죠? 형질 차이는 환경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란성 쌍둥이 볼게요. 난자가, 이거 쉬워요. 난자가 두 개예요. 그죠? 각각. 그죠? 정자가 쪼개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각각 두 개의 난자, 두 개의 정자가 만난 거예요. 그죠? 쌍둥이의 형질 차이는 유전하고 환경 영향 때문에 나타날 거예요. 형질 차이는. 그리고 일란성에서는 형질 차이는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틀리죠? 그죠? 그림도 있네요. 여기가 일란성 쌍둥이, 그죠? 그 다음에 통계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유전. 특정 형질에 대해 가능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통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발생 빈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염색체 조사, 유전자 분석, 그죠? 염색체랑 유전자를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염색체 이상에 따른 유전병, 특정 형질에 관해서는 유전자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요거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네요. 유전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옳은 것을 골라요. 가계도를 조사하는 거 아까 있었죠? 특정 형질에 대한 가계도 조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빈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도 아까 있었잖아. 가능한 많은 사람을 조사해요. 그죠? 발생 빈도를 알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통계 조사. 통계조사고 이건 가계도 조사예요. 가계도를 조사한다고 해서 가계도 조사.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염색체를 조사해요. 그래서 이상 유무를 알아봐요.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죠. 특정 형질을 가지고. 이게 맞죠? 맞아.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를 조사해서, 그죠?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비교해 볼 거예요. 답은 5번이 맞아.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틀린 것은 인위적 교배 실험. 이런 거를 그 당시에는 했었죠. 일본 놈들이랑 독일 놈들은. 그지?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죠. 오른쪽, 미안, 미미. 사람의 형질 유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두 개가 있어요. 자, 상염색체 볼게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어요. 남녀에서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같대요. 미맹, 귓불, 혐알기, ABO식 혈액형, 이거는 외우세요. 미맹, 귓불, 혐알기, ABO식 혈액형이래요. 미맹은 PTC 용액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형질이 미맹이에요. PTC. 여기 있는 P랑 T랑 여기 있는 카바이드 저건가 보죠? PTC인가 보지? 그지? 맞죠? 페닐 티오카바마이드의 약자야. 쓴맛을 나타내는 물질이에요. 쓴 거야. 미맹.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돼요. 멘델의 법칙을 따른다. 우열관계. 정상이 미맹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얘가 대문자 T가 얘는 아무튼 우성이니까 이 소문자까지 섞여 있어도 얘는 정상이에요. 소문자 TT, 그죠? 느끼지 못해요. 정상인 아빠, 미맹인 엄마예요. 그죠? 미맹인 엄마는 생식세포를 얘만 만들죠. 두 개를 다 만들죠. 생식세포 결합에 의해 자녀의 정상과 미맹이 1대1로 나타나겠죠. 그죠?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 이렇게 만나면 미맹이 되겠죠? 그래서 1대1이에요. 귓불. 사람의 귓불 모양에는 불리언과, 이거 저번에 본 거야? 귀때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가. 그지? 맞아? 이게 얼굴이면. 그죠? 근데, 요게 귓불이라고 그랬나, 이게? 그지? 요 살, 그지? 귓불. 자, 분리형하고, 이게 분리형이지? 이게 부착형이고, 그지? 맞나? 분리형 부착형이에요. 멘델의 법칙을 따라요. 우열관계. 분리형이 얘에 비해서 우성이에요.
얘가 부착형이야. 똑같아. 이거 저번에 그림 봤는데. 한번 다시 봐야지. 신기하던데. 얘가 뭐라고? 상염색체여 귓불. 귓불이지. 귓불인데, 귓볼은 있는데, 귓볼은 없어. 사진도 이거 하나야? 저번에 사진이 있었는데. 아, 안 찾아, 씨. 한번 다시 보려고 그랬더니 안 나오고 있어, 씨. 자, ABO식 혈액형 볼게요. 대립 유전자의 종류에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복대립 유전. 대립유전 3개 이상일 때 AB형은 공동 우열관계 볼까요? A와 B는 같아요. 등급이 같고요. 유전자 O에 대해서 그저 우성이에요. 유전자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어요. A형은 그저 요런 거나 요런 게 있고요. B형은 얘나 얘예요. AB형은 하나고요.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부모가 한 명이 A형이고 B형이네요. 그죠? 근데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겼네요. O를 가지고 있네요. 그랬을 때는 네 가지가 다 나와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